정우열입니다. 정신과 전문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은 아싸 심리 분석이라고 제가 주제를 들고 나왔어요. 이 아싸라는 의미를 요즘 젊은 분들은 뭐 다 아시죠. 제가 이 주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요즘에 인싸 아싸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게 그냥 단순한 어떤 유머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청소년들이나 또 성인, 대학생, 또 직장 초기 이런 분들이 이 아싸 인싸 이 분위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것을 저는 상담을 통해서 많이 보거든요. 이게 심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싸인 분들이 당연히 힘들겠죠. 근데 인싸인 분이라고 안 힘들까요? 인싸가 있고 아싸가 있고 그 사이에 단계별로 다 있는데 이게 약간 계급처럼 돼서 한 단계 내려갈까 봐 굉장히 또 이미 인싸인 분들도 굉장히 조마조마합니다. 근데 아싸의 심리가 왜 힘든지 핵심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아싸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분들을 상담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제일 힘든 이유는 본인은 인싸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인싸에 속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인싸로 보이고 싶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아싸인 게 드러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숨기게 되고 그렇게 대인관계에서 점점 밖으로 더 나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 중에서도 상담 위주로 진료를 봐요. 한 50분 정도 거의 뭐 매주나 2주 한 번씩 보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정신과 여러 질환들이 있지만 성격장애라고 있습니다. 다들 아실 건데 이 성격장애는 특히 뭐 치료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약보다도 상담을 잘 꾸준히 하다 보면은 점점 나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앞으로 남은 여생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람을 느끼면서 성격장애 분들을 많이 보는데 오늘 아싸가 이 성격장애랑 또 관련이 돼요. 지나친 경우에는 회피성 성격장애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싸와 관련이 많이 됩니다. 회피성 성격장애는 성격장애가 ABC 이제 그룹이 있는데 C 그룹이에요. C 그룹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조금 많이 불안하고 좀 두려워하고 이런 성향이랑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 공포증, 요즘 말로는 사회 불안장애라는 거. 사회관계 어떤 잘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굉장히 불안해서 낯가림 너무 심하고 막 얼굴 빨개지고 목소리 떨리고 이게 들통날까 봐 너무 불안하고 그러면 더 떨리고 악순환되면서 그런 관계를 점점 기피하는 질환이 사회 불안장애인데 이 회피성 성격장애랑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서로 또 많이 같이 가기도 하고요. 회피성 성격장애가 무슨 뜻일까요? 회피라는 거는 피하는 겁니다. 자꾸 피하는 성격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절 잘 못하는 성격도 많이 연관됩니다. 그냥 어려운 관계를 피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핑계대면서 안 나가는 거. 누구나 다 있는데 이게 너무나 심할 때, 지장이 너무 클 때를 성격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가 해당된다고 해서 막 성격장애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유형일 수 있지만 이게 너무 심해서 생활에 너무 지장이 큰지를 잘 살펴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회피가 있어요. 회피가 되게 중요한데 회피하지 마, 회피하지 마, 뭐 직면해 이런 섣부른 조언을 보통은 인간관계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 다 이유가 있거든요. 회피는 뭐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방어라서 이거를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방어하는 걸까? 뭔가가 공격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방어를 하는 거죠. 그 공격 들어오는 느낌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항상 이제 심리는 보통 정서랑 관련이 많아요. 뭔가가 두렵다. 두려우니까 회피하는 거예요. 막아서. 막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요? 어떤 실패나 그다음에 거절당하는 거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나 그렇게 나한테 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예를 들면은 보통은 그래서 모임이죠. 학교나 어떤 직장 모임일 수도 있고 특히나 초면이나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껴요. 왜냐면은 파악이 안 됐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지 혹시 나를 안 좋게 보는데 내가 이렇게 다가갔다가 거절당하면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매한, 모호한, 내가 확실하지 않은 관계를 회피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은둔형 애토리랑 비슷한가요? 근데 달라요. 보통 은둔형 애토리는 조금은 다른 인간관계 자체가 별로 원하지도 않고 그냥 나는 내 세상이 있고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분들을 보통 일컫는데 회피성 성격장애는 행동 겉으로 보면 비슷할 수 있지만 대인관계를 내가 원해요. 굉장히 나는 친하게 지내고 싶고 핵인싸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 때문에 거절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에 피해요. 딜레마죠. 원하는데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사실은 잘 따져보면 또 그것도 표면적인 감정이에요. 두려운데 공포인데 어떨 때 사람은 공포를 느끼냐면요. 자기가 굉장히 부끄러워질 때예요. 수치심을 느낄 때. 그런 내가 거절당하거나 그랬을 때 그게 두려운 이유는 그럴 때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게 너무 부끄럽고 막 수치심이 느껴지는 그 감정인 거예요. 핵심은 정서라고 하는데 근데 또 이런 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싸를 추구해요. 나는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핵심 인물이 되고 싶고 굉장히 이렇게 원활하고 싶고 굉장히 능숙하고 싶고 이런 이상적인 기대가 또 있어요. 근데 그런 이상적인 기대가 있으면 있을수록 현실에서 내가 그 두려움 때문에 자꾸 피하고 있고 주눅들고 이런 것을 마주할 때마다 더 부끄럽고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나는 무능하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여겨집니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요즘에 아싸 인싸 이런 분위기가 막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되면서 기존에 뭐 그렇게 주축이 아니었던 그런 분들이 더 힘들어지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격적인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회피성 성격이라는 게 어떤 건지 우선 상황별로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굉장히 힘든 게 낯선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모르는 사이. 소개팅도 마찬가지고 뭐 반에서 첫 모임.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격인 분들이 학기 초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죠. 좀 전에 이제 3월 이럴 때 새 학년 이럴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또 새 학교 특히 대학 입학 또는 직장 새로 갔었을 때 어떤 동아리 같은 거 새로 갔었을 때 그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요. 낯선 상황에서. 낯선 상황에서 긴장이 되고 그럴 때 좀 물러나게 돼요.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타고난 또 기질이 있습니다. 낯선 상황에서 굉장히 긴장하는 기질이 있어요. 낯가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계속 쭉 이어지면서 되게 힘들어지는 경우예요. 이런 낯선 상황에서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고 막 자기가 너무 불편하고 그런 인간관계에 낯선 상황에서 인간관계를 딱 시작할 때 굉장히 내가 서투르다고 막 생각이 되고 이런 모습을 남이 볼까봐 굉장히 위축되고 막 부끄럽고 들키는 느낌 들면 너무 내가 부끄럽고 그러니까 더 어색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남들도 좀 뭔가가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고 그렇게 악순환이 많이 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상반된 또 마음이 있어요. 과한 기대가 또 있습니다. 그 무리에서 굉장히 나를 잘 수용해 주기를 또 기대해요. 기대치는 또 높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거를 추구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초면에 좀 어색할 수도 있고 말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농담치다가 썰렁할 수도 있는 건데 한치의 그런 오차나 실수를 스스로 용납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죠. 말했다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더 떨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게 악순환을 일으켜서 낯선 상황에서 더 힘들어진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비난받는 상황 뭔가 내가 지적받는 상황에 굉장히 힘들어요. 직장 생활이 힘들죠. 그래서 학교 생활도 힘들고 다 이제 지적하잖아요. 선생님도 그렇고 직장에서 상사도 그렇고 잘하면 본전 못하면 지적. 그 다음에 이게 뭐 지적하기 위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하라고 좀 뭔가 포인트를 알려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적받는 느낌을 또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비판을 못 견딘다. 그런 상황에서. 또 그렇게 비판을 받을 때 그냥 그 사람이 나의 이 부분, 내가 한 어떤 행동이나 나의 과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나 자체를 비판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거절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 느낌을 한번 받으면은 거기에 생각이 꽂혀요. 그래서 막 몰두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이 더 안 들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소통은 더 안 되고 그러니까 핀트가 엇나가고 더 어색해지고 당연히 연결되겠죠. 자존감이 낮은 거랑 또 관련이 많아서 상대방이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존감이라는 거는 정의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랑 상관없이 그냥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자존감의 핵심인데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되게 많이 크게 좌지우지되고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받는 상황에 굉장히 힘들겠죠. 평가에 민감하고.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이제 아까도 이어지는데 낯선 상황이거나 어떤 모임에서 보통은 모임에 갔었을 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저 사람은 누군가 막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이런 이 모임은 누군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호기심을 가지고 모임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이 회피성 성격장애 성격인 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이 가냐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아닐까 요거에 관심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계속 관심을 두니까 약간의 어떤 눈빛이나 내가 말했을 때 어떤 대답 한마디나 그런 거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조금이라도 나를 싫어하는 눈치가 보이면 굉장히 실망해요. 왜냐면 기대를 많이 했고 혹시나 그럴까 봐 너무 걱정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실망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한 모욕감을 또 받습니다. 그런 비난받는 상황에서 눈치도 많이 보이고 지금 이런 강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런 사람의 이면에 대한 심리를 잘 이해하는 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돼요. 회피하지 말자, 회피하지 말자. 아무리 이렇게 채찍질해봤자 도움이 안 돼요. 아, 내가 사실은 두렵구나. 내가 사실은 그런 비난받는 것이 두렵고 그때 너무 수치심을 느껴서 그런 식으로 회피를 하게 됐구나를 잘 따져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상담을 할 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회피하는 행동을 하는지를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심리적으로 고통이 일어나니까 그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일으킬 만한 상황을 아예 피하는 건데 은둔 생활이죠. 이불 밖은 위험해가 되는 거예요. 위험해요. 실제 자기한테는 심리적으로 타격을 주니까 혼자 있으면 그럴 일이 없으니까 대인관계가 어렵고 직업적으로도 어려워져야 다 관계거든요. 조사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장 생활에서 가장 많이 받는 스트레스의 원인은 업무가 아니라 인간관계예요. 근데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상사가 뭐 한마디 한 거 하루 종일 생각나고 내가 너무 한심해 보이고 막 좌절되고 부끄럽고 이 감정 때문에 일을 더 못하고 그러면 또 지적받고 악순환이 되겠죠. 동료들과의 관계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친구도 점점 줄고 친구도 편하지가 않아요. 친구도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또 이렇게 거부하진 않을까?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믿을 건 가족밖에 없어요. 가족에게도 그런 걸 느끼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가족 안에서 오히려 둘러싸여서 사회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 안에서 편안하면 되는데 가족 역시도 이게 또 오래되다 보면 또 가족 부모님이나 어떤 형제도 이제 이런 패턴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기 때문에 또 이제 한마디를 해요. 너는 왜 이렇게 집에만 있냐 이런 식으로 뭐 그렇다고 힘들어하냐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하면 또 거기에 꽂혀서 상처받고 굉장히 힘들어져요. 막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화도 나고 그래서 관계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조금 중요할 수도 있는데 보통 생각을 못하는 거 짝사랑을 그래서 많이 합니다. 당연히 대인관계의 연장선이 연애관계이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데 아예 이제 대시를 당연히 못하죠. 차이는 게 거절당하는 게 그냥 뭐 내가 당신에 대한 호감이 있습니다에 대한 그런 연인관계에 대한 제안을 거절하는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나는 굉장히 형편없고 부족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굉장히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짝사랑을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TV나 영화나 또 극장 가서 어떤 그런 거에 몰입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구분점이에요. 진짜 은둔형 애토리는 조연성, 성격장 이런 식으로 예전에 말했는데 그것과의 차이는 뭐냐면은 나는 대인관계를 원하는데 이런 감정적인 힘듦 때문에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또 이거를 대리 만족하고 싶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대인관계가 다 이런 데 안에 있어요. 거기에 몰입하면서 조금이라도 이제 버티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왜 그러냐면은 진짜 내가 대인관계로 들어가려니 상대방이 날 거부할 것 같고 하지만 그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끈끈한 친밀감이나 이런 소속감은 느끼고 싶은데 공감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은데 그런 두렵지 않은 좀 안전한 대인관계를 할 수 있는 타협점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도 있고 특히 이제 유튜브 지금 유튜브로 또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여기 계신 분들도 그래서 해당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회피성 성격장애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회피예요. 사실은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회피성 성격장애이신 분들이 이런 거에 몰입하는 이유는 공상을 해요. 기대치가 높아요. 나는 대인관계에서 막 핵인싸가 되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 좋겠고 무리에 둘러싸여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소망이 막 이만큼 있는데 그런 성향의 주인공에 또 매료돼서 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어떤 SNS도 또 이런 거에 한몫하죠. 그런 성향인 분한테 굉장히 끌려서 감정이입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형태의 회피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실제 관계에서는 더 어려워지고 더 어색해지거든요. 뿅 하고 누가 뭐 백마탄 환장님이 나타나서 나를 구원해 주듯이 언젠가는 갑자기 확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좀 드라마틱한 기대를 해요.
그 다음에 가면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회피예요. 가면은 뭐냐면은 내 본 모습을 편안하게 보여줘서는 상대방이 나를 수용해 줄것 같지 않고 막 거절할 것 같고 비난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고 두렵기 때문에 가면을 쓰는 거예요. 위장하는 거죠. 내가 가면 어떻게 쓸까? 진짜 가면을 쓸 수는 없잖아요. 내가 굉장히 좀 그럴 때 두려움이 느끼고 불안해서 악순환 되는 경우에 제일 쉬운 가면 바로 한잔하는 거예요. 한잔해서 불안을 좀 내려가고 살짝 정신줄을 살짝 놓고 그때서야 내가 막 적극적으로 대인관계에 막 할 수 있고 불안함이 주니까 두려움이 좀 주니까 그 다음에 소극적인 성격이 좀 외향적으로 어떤 억제하는 부분이 좀 풀리니까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래서 중독이 돼요. 알코올 남용이 굉장히 또 관련이 많이 됩니다. 가면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뭐 알코올도 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를 조금은 그렇게 가리는 내 약점을 위장하는 소극적인 부분을 위장하는 회피하는 행동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기 안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이 많이 돼요. 이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뭔가 단점이 있다. 누가 나를 좋아할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왜곡을 해요. 좀 단점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안 좋아한다. 나는 단점이 있어서 아무도 안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과하게. 누군가 나를 거절한다면 나는 부적절한 사람이다. 틀림없다.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대시를 못하죠. 한번 거절당하는 상처는 그냥 자존감이 마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틀림없다. 나는 결코 어떤 것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스스로를 막 비난하고 자책하고 사람들이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그건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한테 핀잔 들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격 모독 비슷하게 바깥은 해라 뭐 이런 얘기. 그 얘기는 틀림없이 사실이다라고 받아들여요. 나는 진짜 쓸데없는 사람이다. 쓸모없는 사람이 이렇게 되게 과하죠. 나를 좋아하는 누군가는 나에 대해서 알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쩌다가 보니까 나에 대해서 괜찮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마음이 편할까요? 그래도 안 편해요. 왜냐면은 나의 본모습을 알면 결국에는 나를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떠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본모습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또 가면을 쓰고 꽁꽁 숨기고 그러면 또 어색해지고 내가 우울해지면 그 기분은 나를 압도해 버릴 것이다. 이거는 감정적인 부분인데 그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느끼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힘든 거죠. 어차피 실패할 건데 내가 왜 애를 써야 되냐. 이게 이제 회피하게 되는 이제 합리화죠. 내가 노력해봤자 어차피 안 될 건데 그래서 뭐 하냐. 이런 식으로 인지 왜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악순환의 패턴을 보여드릴게요. 거절 가능성이 존재하는 그런 대인관계에서 내가 거절받을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항상 그 상황에 들어갈 때 또는 가기 전부터도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지 왜곡적인 생각들이 들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왜곡된 인지가 들어요. 그러면은 감정적으로는 당연히 불쾌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회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회피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런 사회적인 상황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회피하는 거는 이제 언발의 오줌누기인 거예요. 더 심해져요. 뭐가 심해지냐면요. 불쾌한 정서가 보통은 불안이 높아지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하면 당연히 불안하겠죠.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하면 내가 거부당할까봐. 근데 회피 행동을 왜 하냐면요. 회피 행동을 하면 일시적으로 불안이 완화돼요. 내 저기 갈까 말까 막 이런 생각할 때 첫 모임 뭐 MT나 OT 이런 거 갈 때 갈까 말까 막 생각하면서 막 상상의 날개를 폈었을 때 거기서 내가 거절받고 막 어색해 있는 그런 상황 아싸로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나는 되게 막 힘들어지고 부족한 사람 같고 이런 생각 들면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면은 회피 행동 안 가면 불안이 살짝 내려와요. 잠깐. 근데 이게 언발의 오줌누기죠. 점점 피하면 피할수록 점점 더 얼음이 커져서 사회생활 인간관계로부터 더 멀어져요. 그러면 더 아싸가 되고 성격장애는 뭐 그 사람의 유전적인 어떤 기질, 체질 이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환경적인 경험으로 그게 강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양육도 그렇고 주변 살아온 환경도 그렇고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한테 제가 힘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영향이 다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부모님이 나를 하찮게 보고 내가 조금만 뭔가 부족했었을 때 막 비난하고 자꾸 나를 거절하는 느낌을 계속 주면은 자존감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근데 이게 부모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앞으로 내가 세상 살면서 만날 뭐 친구나 선생님이나 직장 사람들 모든 인간관계의 초석이 바로 부모와의 관계라서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봤으면 그게 그냥 내 안에 딱 자리 잡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역시 부모님처럼 나를 볼 것 같아요. 자동적으로. 조금만 부족하면 막 비난할 것 같고 그런 대인관계에서 쑥스러움 타면서 좀 머뭇머뭇하면은 나를 형편없다고 오히려 몰아붙일 것 같고 성향이라는 거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뭐 불안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다 장점도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냐면은 섬세해요. 그만큼 섬세해요. 분위기 파악도 잘 할 수 있고요. 눈치도 봐야 될 상황에서는 또 잘 볼 수 있어요. 어떤 상사의 눈치도 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섬세한 장점을 잘 활용해서 또 끈끈한 대인관계를 아주 잘 하면서 굉장히 자기도 만족스럽고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는데, 부모님이 마인드가 소극적인 성격은 나쁜 거, 그런 어떤 발표 자리나 사람들 모임에서 우리 애가 막 자신 있게 행동하고 리더십을 보이지 않으면 굉장히 부족하고 하찮은 아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은연중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은 그런 성향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자기가 나의 성향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부정적으로 치우치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내가 조금이라도 좀 어색한 모습 보이거나 수줍어하는 모습 보이면은 나를 거부할 것 같고 나를 안 좋게 볼 것 같고 비난할 것 같고 거절할 것 같아서 관계를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가면을 쓰고,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체면을 너무 많이 이제 내세우는 부모님. 근데 우리나라가 저는 정말 아쉬운 게 이 회피성 성격 장애가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막 아싸 인싸 이런 분위기가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유교 문화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체면을 너무 중요시하는 부모님. 그래서 우리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수용해 주는 것보다는 남들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되게 소극적이고 소심한 아이로 볼까 봐 그거를 지나치게 고려해서 아이를 막 몰아세우는 경우가 있죠. 있는 그대로 성향을 수용해주는 게 아니라 다그치는 거예요. 그러면 다그치면 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게 힘들어져요. 이 성격장애도 물론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성격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어떤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고 약간씩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성격장애라고 진단하는 거는 굉장히 정신과 의사도 좀 신중하게 해요. 바로 보자마자 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성격 특성은 말 그대로 그냥 어떤 특성이고, 성격 장애는 그런 특성 때문에 지장이 굉장히 큰 거예요. 좀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1번 보시면은 자기가 속한 어떤 사회적 문화적 기대에서 좀 심하게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보통을 넘어선 그런 자기 마음속의 힘듦이나 행동 방식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인지가 뭐냐면 생각하는 패턴이 굉장히 좀 특이하다. 그 다음에 정동은 보통 정서예요, 정서. 감정적인 이런 기복이나 그런 힘듦이 또 굉장히 특이하다. 일반적인 것보다 굉장히 좀 심하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 역시도 많이 힘들다. 그 다음에 충동조절이 또 안 된다. 이 네 가지 영역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이제 좀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번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행동 패턴이 계속 일정하고 잘 안 바뀌고 융통성이 없고 개인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다 퍼져 있다. 아까 광범위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정신과 진단에서 제일 중요한 이것 때문에 심각한 고통을 자기가 느끼면서 살거나 아니면은 뭐 직업이나 어떤 사회생활에 굉장히 지장이 있고 장애가 있다. 그다음에 오랫동안 지속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기부터 성인 초기부터 시작된다. 그다음에 5번, 6번이 또 이거 항상 기본인데 성격장애랑 또 어떤 질환이랑 많이 겹치거든요. 근데 다른 질환으로 설명을 좀 할 수 없는 게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때 성격장애예요. 당연히 어떤 약물이나 이런 걸로 의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진단 기준으로 굉장히 신중하게 진단을 한다. 성격 성향하고는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되지만 딱 구분짓지는 못하고요. 굉장히 섬세하게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진단 기준은 뭐냐면은 진단을 하는 기준이에요. 하지만 뭐 이게 칼같이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 결국에는 전문가가 아주 섬세하게 상담을 계속 하면서 이 부분들을 생각해야 돼요. 사회활동의 제한, 뭐 부적절감,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예민한 게 되게 광범위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청년기 또는 성인기 초기에 시작된다.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고 7가지 중에서 4가지 이상 항목으로 나타난다. 1번, 비판이나 꾸중, 거절, 인정받지 못한 등이 두려워서 굉장히 의미 있고 긴밀한 대인 접촉에 관련되는 그런 직업적 활동을 회피한다. 2번, 자기를 좋아한다는 확신 없이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을 피한다. 3번, 창피와 조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제한한다. 이게 다 비슷한 말이잖아요. 근데 다 따로따로 있고요. 사회적 상황에서
비난,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거절당할 것 같다는 생각에 집착한다. 자기가 부적절하다고 느껴서 새로운 사람 만날 때 위축된다. 그런 사회적인 기술이나 인간관계적인 그런 사회적으로 무능하고 개인적으로도 매력이 없고 막 열등하다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그럴 때 되게 쩔쩔매고 당황하는 인상을 줄까봐, 쉽게 말하면 티가 날까봐 새로운 일이나 활동하는 거를 꺼린다. 다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제가 다 말씀드린 게 진단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한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제 치료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 이런 성격 장애나 성격에 대한 부분, 뭐 장애가 아니어도 치료를 하기도 해요. 상담이라는 거는 뭐 병이 있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서 지금보다 좀 더 편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어떤 식으로 이제 상담을 하는지를 좀 말씀드릴 텐데, 여러 가지 성격 장애 중에서 이 회피성 성격 장애가 다행인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상담 치료를 잘 따라요. 치료적인 개입이 잘 따르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서 다행이에요, 다행. 하지만 힘든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은 그런 전문가 앞이잖아요. 뭐 정신과 의사나 상담가 앞에 딱 갔었을 때 내 내면에 있는 내 이면, 내가 지금까지 가려놨던 것들을 다 들여다볼 것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그런 식으로 불안해서 잘 못했는데 치료받기 위해 왔지만 그것도 역시 인간관계처럼 느껴지니까, 왜냐하면 사람 대 사람이니까. 그래서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초기의 불안을 잘 섬세하게 잘 수용해주면서 안심시켜주면서 하면은 이제 성공적인 치료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절받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치료자한테도 그런 느낌을 받아서 환심을 사려는 행동을 또 많이 해요. 굉장히 일찍 와서 기다리기도 하고 또 공손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막 뭐가 뭘 커피 같은 거를 사오기도 하고. 왜냐면은 환심을 사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치료자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되게 중요하니까. 역시 인간관계처럼 똑같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냐 싫어하냐 요거에 포커스가 항상 맞춰져 있기 때문에, 혹시 싫어할까 봐, 치료자마저도 날 싫어할까 봐, 의사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그냥 미묘한 별것도, 사실은 치료자는 아무 그런 의미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되게 섬세하게 어떤 눈빛 하나나 그런 거에 왜곡된 인식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라고 생각하면 불안이 확 올라가고, 나를 좀 받아주는 것 같아라는 생각하면 불안이 확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초반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냥 뭐 위로해 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거든요. 해석이라고 하는데 명료화, 이제 명료화 해석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냥 그게 자기를 좀 알려주고 이걸 잘 살펴보도록 도와주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비난한다고 또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잘 따르고 결국에는 이 불안만 초반에 잘 줄여줘서 안심하면 또 마음을 잘 연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잘 연다는 거 역시 또 함정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밖에선 내가 인간관계가 되게 힘들고 그렇지만 치료자는 그렇지 않겠지, 날 받아주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밖에서의 패턴을 이 치료자의 관계에선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치료자는 또 긴가민가 해요. 밖에서 상황을 모르니까. 그게 오히려 또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마음을 또 잘 열어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지만 그래도 치료를 통해서 나아질 수가 있다. 처음에는 좀 신뢰관계를 잘 형성하고 그 다음에 그 기본에 있는 내가 거절당할 것 같다는 두려움을 계속 수용해주면서 받아주면서 인정해주면서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 마음을 조금씩 열고요. 이제 조금씩 이제 치료가 돼가면서 또 숙제도 내요. 새로운 세상에 결국에는 적응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피해왔어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할 수 있는 걸 해가면서 그런 활동 범위를 넓혀야지 결국에는 그런 대인관계 적응이 되는 건데 이때 조심해야 돼요. 섣부르게 또 했다가 실패하면은 이게 더 악순환됩니다. 역시 난 안 돼. 그 순간에 또 불안해지고 이런 식으로 악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숙제나 어떤 실질적인 행동 개선은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약물 치료도 조금 설명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상담 치료지만 증상이 너무 심할 때, 두려운 감정이 너무 클 때는 베타 차단제라고 있어요. 이건 사회 불안 장애 때도 많이 쓰는데 무대 공포증이나 발표 공포증 때도 쓰고 그런 낯선 상황이나 어떤 사람들 많은 데 갔었을 때 내가 너무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막 말이 떨리고 그러니까 더 어색해서 못하게 되고 이럴 때에는 그 두려운 감정만 조금 줄여도, 그 과하게 각성되는 것만 좀 줄여도 나아질 수가 있어요. 선순환으로. 그래서 그럴 때는 베타 차단제라는 약을 쓰고요. 그 다음에 항우울제도 보통 많이 쓰는데 어떤 내가 거부받을 것 같은 느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예민해져 있었을 때, 감각적으로 너무 예민해져 있었을 때는 조금 편안하게 하는데 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좀 부수적이에요. 궁극적인 거라기보다는 상담을 하기 위해서 또는 행동 개선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이면에 있는 그런 수용받지 못했던 오랫동안의 경험을 치료자의 관계를 통해서 수용받는 걸 하다 보면은 아 괜찮구나, 있는 그대로 자기를 수용하게 돼요. 괜찮구나, 남들도 나를 괜찮게 볼 수가 있구나라고 객관적으로 자기를 인식하게 되면서 점점 편해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피하기 싫어서 먼저 대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회피하고 침묵해서 내 의지대로 밀고 나가지 못하는 경우, 그런 일로 인해 몇 차례 거부당하고 크게 울컥하고 나니 인간관계가 냉소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매번 원치 않는 아싸로 사는 기분입니다. 그렇죠. 내가 먼저 다가갔는데, 큰맘 먹고 다가갔는데 상대방이 날 별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몇 번 그렇게 해봤는데 이게 안 되니까 너무 화가 나고 이렇게 좌절된다, 이런 거죠. 그 대상이 누군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보통은 높은 이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가간 대상이 굉장히 핵인싸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 사람 옆에 가면은 이제 확 인싸가 되니까 그 사람만 잡으면은 모든 인간관계가 풀릴 거라는 그런 드라마틱한 공상과 환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타겟으로 잡은 사람이 사실은 나에게 별로 이렇게 관심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주변에 이미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팁은 다가갈 때는요, 핵인싸한테 다가가지 마세요. 오히려 아싸한테 다가가거나 내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 사람도 사람에 대해서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사람한테 다가가세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상적인 관계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싸랑 친해지다가 나도 같이 또 아싸로 아예 정착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못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서서히 이제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자기 방어가 있고 너무 소심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예 좋은 말만 해줘야 될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는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조언이 아니에요. 조언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더 커요. 조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걸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었을 때 잘 듣고, 그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얘기했었을 때 그 감정을 잘 이해해주고, 소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얘기를 했었으면 아 그렇겠구나 라고, 또 안 소심해 라고 막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겠다 라는 식으로 우선은 수용해줘야 돼요. 근데 소심한 거랑 사회생활하고 뭐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좋은 사람인 거랑은 또 별개고, 그 소심하다라는 거는 내향적이라는 것도 이제 보통 관계가 많은데 관심의 방향이 자기를 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 주변에 있는 생각과 느낌들에 많이 관심이 많고, 그런 분들이 뭐 심리나 그런 것들에 또 많이 몰입하기도 하죠. 단점은 아닌데 그 방향이 다를 뿐인데, 그거를 외향적인 사람이랑 비교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여기는 게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우선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세요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성격 장애 때문에 카페 알바 같은 서비스 알바 해보려는데 괜찮은 방법일까요? 보통은 이런 뭐 사회불안 장애나 회피성 성격 장애 있는 분들은 카페 알바 같은 거를 감히 생각을 못해요. 보통은 그런 대인관계랑 상관없는 일을 하세요. 그냥 나르는 물류나 혼자 하는 일이나 전산이나. 카페 알바는 분명히 대인관계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 카페 알바를 만약에 내가 회피했던 성향이 있는 걸 극복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이 컨셉이 좀 위험할 순 있어요. 상담 중에도 그런 행동 개선을 숙제 낼 때 아주 조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아무런 대책 없이 맨 땅에 헤딩으로 카페 알바를 딱 시작했다가 내가 손님 앞에서 덜덜 떨고 손님이랑 커뮤니케이션 잘 못해서 점장한테 꾸중 듣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타격을 더 입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안 되는구나, 더 좌절하고, 그래서 아예 더 사회적으로 회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땅에 헤딩은 좀 추천드리진 않아요. 성격 장애라면 맨 땅에 헤딩은 아니지만 성격 유형이 약간 이런 게 있고 내가 할만할 것 같고 큰 지장 없을 것 같으면 해보는 게 좋지만, 분명한 성격 장애라면 조심해서 살살 섬세하게 하셔야 됩니다. 회피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계속 불안하고 두려울 때는 그 순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감정이라는 거는 자기가 의지로 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의지로 조절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통제가 안 되는 느낌 때문에 더 불안해져서 더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회피 상황에서의 불안도 그런 식으로 커집니다. 어색해하지 말아야지, 나 지금 뭔가 불편한 느낌 티내지 말아야지 라고 자기 자신을 붙들면 붙들수록 얼굴이 굳을 거 아니에요. 끙끙대고 있는 게 티가 또 나요. 그래서 감정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려는 그런 대처보다는 지금까지 제가 길게 설명드린 그런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고, 정말 중요한 거는 나를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형성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가족이 돼도 되고요. 딱한 명의 친구여도 돼요. 나를 거절하지 않고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에게 계속 나의 감정과 생각을 얘기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편안함을 느껴야지 그런 낯선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확 올라오면서 내가 거절될 것 같은 두려움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직접 의지로 막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는 방향을 하시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긍정적인 감정 경험을, 긍정적인 자기에 대한 인식을 계속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에요. 강의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